귀가 먹는다는 말, 이제는 노인층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청력을 잃게 되는 돌발성 난청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대경 개건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0대 박민학 씨는 요즘 귀가 자주 먹먹해지고 대화 도중 상대방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5명, 6명 이상 있는 공간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정확히 하는지 자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고요. 보통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데 돌발성 난청은 이런 난청이 갑자기 혹은 2, 3일 내에 한쪽 귀에 발생합니다. 주변 소리가 마치 음소거된 것처럼 안 들리고 윙하는 기울림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 양쪽 귀의 청력이 다르거나 잠들기 전과 일어난 뒤의 청력이 크게 차이 난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장애, 외상, 청신경 종양, 갑작스런 소음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로 50대에서 60대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와 또 상태에 따라서 구막에 맞는 구막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최대한 빨리 치료 시작하시는 것이 나중에 그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소음이 큰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 사용이 바람직하고 볼륨은 줄이고 중간중간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보름이 지나면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응급질환인 만큼 귀에 이상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대경입니다.